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더 로즈의 주제곡이죠. 더 로즈, 베트 미들러가 노래한 곡을 오늘은 로저 윌리엄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윤교택 씨께서 문자 메시지로 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파트릭 주베가 연주한 영화 슬픈 로라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La Tristesse de Laura, 로라의 슬픔이었습니다. 이 곡은 우리 로라라고 소개가 된 곡이었죠.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김아라 15년을 계속 들어오셨다고 하시면서 청하신 곡 영화 바그다드 카페 가운데 Calling You, 제베타 스틸이 노래합니다.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혹장까지 코리아와이드 공항 대외진 제공 TPC 교통정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앞서 상주 터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 포괄 일괄 타결과 단계적 이행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후 고려대에서 열린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면서 천내거리에서 범어 내거리 쪽 어렵습니다. 동북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음 주였는데 네. 피아노 역시 이제 포스 배경 대회에서 이번에 꼭 핵폐기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미국 측에서 무엇을 요구해야 할 것인지 전달하겠다며 이가 역스 김성근 잡았고 1회선구 아웃됐네. 자, 2회는 안타 하나, 볼넷 하나를 허용했습니다만은 다리 옆에 좋은 수비가 나오면서 더블플레이 이닝을 마무리했고 1회 20개 공을 던졌던 장원삼이 2회는 공 9개 선정 오케이로 그렇죠. 지금도 뭐 선두 타자 배용환에게 2구째 지금 평가를 냈 Sometimes it hurts instead.